네, 백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사냥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두 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100% 사냥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네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네 통에 59,800원인데 두 세트 구매 시두 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예,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예,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두 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면 지지하겠습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민경욱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아유, 저기가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경욱 대표님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하시면 지지하겠습니까가 적극 지지가 88%, 지지한다가 6%에서 94%가 지지한다가 나왔네요. 예, 저기 놀랍고 감사한 그 수치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지인 한 분이 그런 것이 떴다. 저는 뭐 어디서 보지도 못했고, 어디에서 뭐저다 밀어주자 뭐 카톡에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데, 뭐 15,000분이 넘게 16,000명이 아, 참가했습니다. 그렇군요. 16,000분이 넘게 하셨는데 이렇게 좋게 됐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냥 그러고 마는 줄 알았더니 또 저기 기사도 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혹시 그 최고위원회 도전할 뭐 어떻게 계획은 세우셨나요? 여러모로 이제 도모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부정선거를 갖고 이제 싸우는 가장 큰 전쟁터가 법원이었는데 법원에서 상황이 이제 좋지 않게 나와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부정선거를 이 땅에 알리는 전략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국민 교육해서 지금 그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네. 아유, 네, 두 좋습니다. 번째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권 안에서 소리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나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이제 주위에서 최고위원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들도 활발하게 이제 개진이 되고 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이제 선관위하고 한 통속 아닙니까? 네. 선관위원장이 뭐 대법관이고 뭐 이러니까 법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니까 국힘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막 이런 투기를 만들자.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누가 어떤 분들이 세게 하면은 이 공론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제도권이죠. 그렇죠, 제도권. 제도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최고위원이나 대표가 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빠짐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요. 그렇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여권 내에서는 그게 주류의 주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 그렇죠. 면에 있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오고자 하는 최고위원이나 대표로서 지도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에도 한 네댓 명이 저를 제외하더라도 네댓 분이
네댓 분이 이제 그 저울질을 하고 몇 분은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그럼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도 우리 저 이봉규 대표님도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는데 네네. 이완영 의원이 계십니다. 전 의원. 아, 이완영 의원이요? 네, 네네. 이완영 의원 그저 대표적인 친박계였고 네. 그 청문회 할때 네. 저 이쪽 편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최고위원 출마의 마음을 이제 굳히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면에 있으면 그분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이죠. 아, 물론 그렇군요. 그 이번에 저기 사면 복권이 되기 전에는 네.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네.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한 다섯 분쯤이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싸워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에 이준석 뭐 김종인 이런 자들이 네. 틀어지고 앉아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당협위원장에서 부정선거 이제 척결 주장을 했다고 당협위원장에서 쫓아냈던 네, 그런 그러니까요. 옛날의 상황과는 이제 많이 이제 달라져서 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황교안 대표도 부정선거 부방대를 이끌면서 싸우시는데 당대표 도전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예, 다 포함해서 그런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 몇 분도 지금 저 도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만희 의원도 이제 민경욱 아, 대표님이 네네네. 이만희 의원은 뭐 네. 저의 제가 존경하는 친구고 네. 같이 의정 생활을 했었는데 저 대표로 저랑 제가 네. 좀 만나서 네.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식사하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 며칠 뒤에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질의를 하면서 저 물어봤습니다. 아니 재선거를 하면 한두 표 차이가 나야 되 아니 재검표를 하면은 한두 표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는데 민경욱 같은 경우에 연수울에 재검표를 했더니 279표 차이가 났다. 이게 제대로 된 선거냐?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고요. 네. 국회 내에서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하겠다는 답까지 끌어낸 그 훌륭한 사람이죠. 네. 훌륭한 정치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이만희 의원까지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지도부를 이제 결성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당론으로 뭔가 이걸 저 밝히자는 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끌어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네, 그렇 당연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지금 하면은 너무 그저 우물가에 가서 숭늉 마시는 격이고, 아하, 예. 일단 그런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많이 포진한다는 그 자체가 네.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첫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부정선거 말고도요, 네. 부정선거 말고도 부정선거도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지만 부정선거 말고도 이 차기 지도부가 해결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이제 그런 지도부가 돼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대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다음에 우리 보수 우파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가치들이 지난 5년간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됐었는데, 네. 그런 이제 자유의 신장이라든가 미국 동맹관계 회복이라든가 또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자유우파들의 중심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일, 이런 것, 또 이제 지금 좌파에 눌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복지안동, 복지부동만 했던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당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우리의 가치를 정말 고양해야 하는 그러한 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에도 준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부, 그러니까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디어 F에서 그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민경 대표님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한 사람보던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낫고 두 사람보던 서너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올리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는 아니에요.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94%가 예. 지지한다고 나오는 거니까요. 아이고. 네네. 네. 저기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네. 결정을 내리는데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국민투쟁본부 상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 참 미디어 F 여론조사 FN투데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뭐 다시 말씀드리면 민경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하면 지지하겠습니까? 했더니 적극 지지가 88%, 지지가 6%, 그러니까 합쳐서 94%가 지지한다는 여론이니까. 왜냐하면 단 하나죠. 이분들은 뭐 16,000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분들 94% 지지는 부정선거 밝히는데 지도부가 나서라는 명령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나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민경욱 대표도 설명했지만 다른 분들도 국민의힘에 점차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금씩 그래도 안 돼요. 지도부에 그냥 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 한 명이 목소리 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 두세 사람이 부정선거 이거 저 방지 특위 만들어서 이거 4.15 총선 한번 들여다보자. 국정조사하자. 아, 이렇게 나오면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수사하는 사람, 기관들 불러다가, 물론 민경욱 대표는 현역위원이 아니니까,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최고위에서 그런 당론을 이끌어내는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 두세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 총장이라든가 경찰청장 불러다가 에? 아니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조사 안 하냐? 에? 그럼 재판이 어떻게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사 한 번도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민경욱 대표는 지금 고민을 하신다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거 출마하는 게. 고민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